고혈압을 가진 분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혈압은 잴 때마다 수치가 차이가 나서 어떤 것이 진짜 자기 혈압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혈압은 우리 몸이 알아서 필요할 때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하루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아침 시간에 재어서 혈압이 괜찮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은 오후나 밤에 재지 않고 아침에 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압이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운동으로 고혈압 치료는 매우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은 먹는 음식을 바꾸면은 쉽게 해결이 되고 운동은 매우 힘들게 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운동으로 쉽게 없어지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목욕을 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목욕을 하게 되면 땀이 많이 납니다. 더군다나 이 사우나를 할 때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혈압을 가진 분이 사우나 혹은 목욕을 할 때는 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비해서 나올 때 체중이 더 늘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뜨거운 데 있으면은 땀이 많이 나서 탈수가 됩니다. 탈수가 되어서 이 혈압이 내려가게 되면은 혈관이 막히는 사고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욕을 하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고 물병을 갖고 들어가고 나오자마자 물을 마시고 그래서 들어갈 때에 비해서 나올 때 체중이 더 늘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밤 10시 전에 꼭 자고 아침 6시까지 푹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이 부족하게 되면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음식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집니다만 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은 혈압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